안녕하세요. 날씨온의 정의정입니다. 현재 강원도 영서 일부 지역으로 약하게 이슬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 지방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남부 지방과 강원도 영동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 구름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중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강원도 영동지방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아지는 모습이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과 강원도 영동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교차가 점차 커지겠는데요. 서울이 20도, 대구가 26도, 부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오전에 1.5 내지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m로 일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내일 오후, 늦은 오후에 서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